안녕하세요. 기백 약초꾼입니다.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이 산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방향은 북향인데 여기도 능이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가 올라 그러면 한 3시간 이상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이 고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능이가 쭉 나는 경우도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이 능이가 이렇게 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능이가 아주 상태가 좋은 능인데 올해 제가 일찍이 못 왔는데 오늘 이쪽에 능이가 어떻게 됐나, 다른 분들이 다 따가셨나 아니면 그냥 묵어졌나 한번 정찰을 나왔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해서 한번 산행을 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산지가 이렇게 능이가 많이 나는 곳은 이렇게 북향을 지고 이렇게 돌도 좀 있고 이런 곳이 능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상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향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마가목 열매가 아주 붉게 익었네요. 요게 마가목 열매입니다. 아따, 대단하다. 아주 요거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뽕나무버섯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좋네. 이렇게 가락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이면은 이거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아이고, 호루래기 버섯하고 예 노루궁뎅이가 이거는 한 주먹만 하네요. 꽤 큽니다. 아이고, 이쁘게 자랐네요. 참 노루궁뎅이 맛이 좋죠. 이 호루래기 버섯, 목이 버섯도 맛이 좋지만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상당히 참 좋습니다. 맛이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꽤 크죠? 예, 여기는 잔대도 있네요. 잔대가 있는데 꽃이 안 보이네요. 아, 여기 먹버섯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요거는 그래도 아직 안 무르고 이렇게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주 요건 아직 먹을 수가 있겠네요. 아주 깨끗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산에 와서 먹버섯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밑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능이가 이제 능이도 송이도 끝물입니다. 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능이가 있어도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죠. 아이고, 상당히 좀 컸던 것인데 아 이제 썩습니다. 이제 이렇게 옆에는 이제 이렇게 썩고 네, 여기도 썩고 있네요.
아유, 이 굵었던 건데 많이 썩었습니다. 이제 끝물, 능이가 이제 끝물입니다. 아주 대도 굵고 실했던 건데 능이가 이제 막판을 끝물 능이가. 예, 여기도 능이가, 막바지 능이가 아주 그냥 많이 상했네요. 아이고. 예, 이 뒷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건데. 아이고. 네, 이건 자라다가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추석이 지나니까 능이가 슬슬 갑니다. 아이고, 요 정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예, 이것도 상태는 괜찮. 아유, 여 나무 뒤에도 있었네요. 아유,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몰라보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아직 크다가 말아서 그런데 상태는 아주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 능이가 올라오다가 바로 썩었습니다. 아이고. 예, 다 썩었습니다. 예. 여기는, 얘는, 아, 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이고, 이것도 큰 거였는데, 올라오다가 다 썩어버렸네. 막바지 능이가. 아주. 여기도 이렇게 가랑잎하고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것도 막바지 능이가. 나오다가 여기 딱 성장을 멈췄네. 아이고. 그래도 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도 자라다 마른 것들이 있네. 아이고. 이렇게 뜨문뜨문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능이가 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큰 능이가 이채 때 못 따가지고 다 썩었네요. 아이고. 예. 이게 능입니다. 보십시오. 능이가 채 때 못 따서 다 썩어버렸어요. 와, 크네요. 엄청 큰데. 능이를. 아이고, 여기도 줄능이가 다 썩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예, 이건 능이가 꽤 큰데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 구강자리를 제때 못 온 것이 아주 이 아까운 것을 다 녹였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아이고, 능이가 다 녹았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왕 썩었으니까 포자가 잘 살도록 이렇게 덮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덮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덮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멍이를 제때 못 따서 약간 멍이를 다 썩혔습니다. 아, 여기가 완전히 줄룽이가 나는 자리인데 줄룽이를 다 썩혔군요. 생을 다 했습니다. 예, 네, 봐보십시오. 여기 밑에만 이렇게 딱 썩었는데 이런 거는 포자가 도로 살도록 이렇게 해놓고 덮어놓고 가면은 다음에도 또 능이가 나옵니다. 이거를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아유, 저 밑에 것도 다 썩었네요. 아유, 아깝습니다. 아유, 여기도 능이가 다 썩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덜 썩어서, 아이고, 이거 다 썩었습니다. 네, 이것도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이런 데는 가랑잎하고 이렇게 좀 묻어 놓으면 좋죠.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예, 저 위에 건 또 덜 썩었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좀 덜 썩어야겠습니다. 요거는 좀 덜 썩었습니다. 아, 여기가 능이가 많이 나는 곳인데 전체가 다 썩었네요. 예, 저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생생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요거는 좀 상태가 요거보단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 나무 밑이라서 그런지 요거 좀 덜 썩었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상태가 꽤 괜찮죠. 예, 오늘 능이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 저 건너편 산에 송이 산행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백 약초꾼입니다.